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본격 농업인 방송 강성태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저희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. 여러분, 비닐하우스 들어가 본적 있나요? 지금 후끈해요. 여러분, 겨울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죠. 여기 지금 이 안에서 기르고 있는 작물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추입니다. 상추예요. 상추를 지금 이제 상추를 뽑고 있는 건데, 제가 여러분들 이거 상추를 어떻게 뽑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지금 보시면 이게 상추인데요. 자,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. 뭐냐면, 자, 제가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를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. 자, 이걸 꺾다 보면은 요 가지 부분, 대가 나와요. 보이시죠? 이건데, 요렇게 밑에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상추 이파리 이렇게 떼면은, 이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잖아요? 여기서 또 자라나요, 상추가.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. 계속 나와요. 이걸 만약에 이 밑에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 꼭지가 안 남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요만큼 남겨놓고 중간에 요렇게 뗐다 그러면은 요 남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. 예쁘게 안 나와요. 그래서 아예 요게 없어지도록 완전히. 예. 이게 한창 자랄 때는 엄청 빨리 자라요. 막 한정없이 막 밀림이 돼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한창 자랄 때는 이거 다 먹지도 못합니다. 저희도 이거 따가지고 보통 나눠주고 그래요. 이거 혼자 저희 집만 다못 먹어요. 이게 이렇게 따다 보면은 이게 진짜 농약도 안 치는 거거든요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 막 벌레 먹은 거 보이시나요?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요. 여기 보면은, 여러분, 여기 잘 초점 잡힐지 모르겠어요. 여기 막 허연 거 있죠? 이런 게 진딧물. 진딧물이에요. 이런 거는 농약 치면 이거 없거든요.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먹으면 안 되겠죠. 잘 씻고 먹어야겠죠. 진딧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고추밭에, 아까 고추밭 보셨잖아요? 거기에 심는 바로 고추 모종입니다.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멍 이제 그 안에다가 요거 요요요 요, 요 흙이랑 째로 이제 넣는 거예요. 뽑아가지고 넣고. 뭐라고? 네. 네. 한번 뽑아볼까요? 이거 할매가 안 보고 있죠? 이 모든 건 할매 몰래 이루어져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 뿌리 보이시죠? 예. 네. 요거를 땅에 이제 구멍을 판 다음에 요걸 쏙 이제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져주면은 여기서 이제 주렁주렁 해가지고 고추가 막 달리는데요. 여러분, 이게 1m 훨씬 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 고추가 막 달리는데 막 수십 개가 달립니다.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. 막 고추가 막 이만한 고추가 막 달려요. 여기 저희 집 고추 좋거든요. 고추 한번 사시겠어요? 저희 할머니 고추 팔아줘야 되는데, 고추, 저희 할머니 농사를 지으시는데,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, 이거,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은 거 파셔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뭐 버릴 수 없잖아요. 너무 많이 지으셔가지고. 이게 또 욕심이 있으세요. 왜냐면, 땅만 있으면 농사 지어야겠다는 막 이런 어떤, 옛날에 힘든 시절에 그런 어떤, 시대를 겪어오신 분이셔가지고. 고추 어떻게 하죠? 똑바로 못 한다고. 네. 제가 지금. 예? 예. 자, 여러분. 이거 보세요, 이거. 여러분, 이거 보이십니까? 이거 민달팽이? 집이 없어요. 집이 없죠. 여러분들, 그 뺑뺑뺑뺑뺑뺑이 돌아가는 그 집이 없습니다. 무주택자의 소름이라고 할수 있죠.
그럼 잠깐 친구 잠깐 게스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네 정확한 학명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거 뭐 상추밭에는 널렸거든요. 이게 아마 많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농약 안 쳤다는 뜻이죠. 농약 치고 이러면은 얘네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아주 귀엽게 생긴. 여러분 보세요. 사랑스럽죠? 네. 골뱅이를 골뱅이 무침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, 네. 네. 골뱅이가 아니라 달팽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, 이게 빨리 이렇게, 수확을 좀 안 해주면요. 진짜 금방 크거든요, 상추가. 엄청나게 크. 그래가지고 이걸 안 잘라주면은 먹지도 못해요. 막 억세져가지고. 우리가 보통 먹는 야채들 보면은 여러분들 순한 거 먹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야생 상태에서 상추가 되면 되게 억세지거든요. 이게, 네. 이게 제대로 못하면 그게 일종의 떡잎이 되는 거거든요. 제대로 못 꺾으면은. 그걸 남겨놓지 않고 아주 그냥 매끈하고 알뜰하게 이렇게, 상추를 떼내야 돼요. 그게 기술이죠? 아니, 별다른 기술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로 다 잘할 수 있어요. 이런 건 이제 버려줘야죠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. 누가 이런 말 했나요? 그렇죠. 준비됐죠? 탈출이다! 5번! 그런 반응! 호두가다! 몰라요. 도대박! 호자가 아니다! 진짜! 홍승기 닮았네요.